느헤미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미국의 상원 담당 목사님 목사를 지낸 리처드 허버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가 한 번은 먼 곳에 갔다가 저녁 무렵에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었던 워싱턴 시를 시로 돌아오던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워싱턴 시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한 가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문득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를 볼수 있나 싶어서 창밖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교회 건물이 그리 크지 않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커다란 건물들이었죠. 눈에 잘 띄는 백악관, 그리고 국방성,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아동 병원과 같은 큰 건물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게 되는데 그 건물들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던 거예요. 국방성에서 일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성도 그리고 아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눈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렇다. 내 교회는 이 도시 전체이다. 좁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 그곳이 바로 나의 교회이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소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으로 인하여 불타오르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은 늘 이것으로 모이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도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통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운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비전의 사람이죠. 사명자를 꿈꾸며 열방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방법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정을 일으키시거나 한 공동체를 일으키시거나 한 교회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동일한 패턴을 두고 일하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시는 루틴,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날까지 이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원리로 심어 놓으신 일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자신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 땅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십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을 택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셔요. 자, 그래요. 선택, 훈련, 그리고 사역이라는 인간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 사람은 항상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 그분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빠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원칙에 맞추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원리 하나를 세우셨으며 그 원칙을 항상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사람을 부르는 일로 시작돼요. 시대가 어두워지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위를 향하여서 줄기차게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항상 시대의 어둠이 있었어요.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기라성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사람을 택하신다고.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 같은 이 세상이 마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어두워진 것처럼 보여. 교회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에요. 위세를 떨치고 기세를 떨쳤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는 알지 못해 죽었고 치료 방법이 없어서 죽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알고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치료 방법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께서 항상 하셨던 일은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라고요.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의 성취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다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의 결과, 일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의 성취라는 지름길로 가지 않으시고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원칙주의자이시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 사람을 세우는 일이 먼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 이러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중의 부르심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 있는 일, 그저 성경 속에 있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자신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창을 들고 있었던 군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인 감격으로 사랑으로 확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부르어요. 사명애로의 부르심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자신의 행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일에 대한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르심은 반드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부르심이에요. 이 소명은 아주 독특한 정서, 즉 감정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소원이에요.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하나님이 가엾다고 여기는 사람들 혹은 공동체 혹은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먼 땅, 비행기를 타고도 너무나 오래 걸리는 그 땅,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소원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된,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세상의 가치와 결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도전하며 온몸으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한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던 나라가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되었어요. BC 586년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유다마저도 멸망하게 되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지도자급의 모든 인재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먼저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상당 기간 이어진 기근 또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근과 어려움으로 죽어갔어요. 더더욱 그들의 영적인 버팀목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훼파되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절망이란 이름이 너무나 알맞는 그러한 시대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마저도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과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거대한 질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배경이라 할수 있는 바벨론,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의 형편은 어땠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시 문명이 주는 안락함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해. 그리고 편안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안 믿고도 잘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종교와 종교의식, 그리고 신전, 거대한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 신전은 배교의 유혹에 빠져 그들을 배도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유배되었던 사람들의 형편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편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반대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은 삶이 퍽퍽해서 떠났고 바벨론에 있었던 지도층들은 그 바벨론이 선사했던 화려한 문명에 빼앗겨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은 황폐됐으며 도덕적인 해이가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의 어두운 구름이 항상 그들의 머리에서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던 시대였어요. 자, 오늘 주인공이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기 제2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스라엘을 떠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았던 정착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는 모두 다 인정해 줄 만한 성공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오늘 수산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당시의 수도인 왕이 거주했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도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관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궁정에서 왕의 신임이 없이는 임명받을 수 없었던 이 느헤미야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관원이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목숨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이민 2세대예요. 성전에 대한 갈망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먼 이국 나라의 일이에요. 저 미국이나 일본에 있었던 동포들, 이민 2세들, 3세들이 경험하는 그대로예요. 한국은 그저 미지의 땅이 외국이에요, 외국.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에게도 조국 이스라엘은 그저 그냥 외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런데 한 소식이 들립니다.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그를 뜨겁게 하고 열정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능욕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의 태도였어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부모에 의해서 신앙이 전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알았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느헤미야를 조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식을 들은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뭔 이국 땅이에요. 알지 못해요. 근데 동생으로부터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엎드려서 통곡해. 예루살렘, 그가 밟아보지 못한 땅이었지만 성이 훼파되었다는 소식,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4절. 그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먼 나라의 일로 치부해버릴 만한 일이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아픔으로 여겨져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고통과 슬픔이 자신의 고통이 되어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자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와서 통곡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비전,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온통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 자신의 승진, 자신의 안락함, 자신에게 행복을 주었던 자신의 그러한 직업 등 모든 것이 이제 동생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자신의 행복도 이제 그 두 번째 것이 되어버리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채운 것은 온통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이 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민감성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현실이 온통 그의 삶을 뒤덮고 장악해버리는 경험이 그의 삶 속에 생기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일을 발견하면서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 먼 이국 땅의 일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통곡하죠. 그것이 그 감정이 거세지자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원함이 너무나 커짐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아픔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어떤 일을 구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는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야망을 혼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은 단지 우리가 입는 옷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 첫 번째 부르심을 받기 전,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직업이 곧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될래? 부모는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들도 나는 뭐가 될래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것을 나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은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 부르신 가운데 있게 된 사람의 특징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가졌던 비전이라고 불렀던 그 직업을 이제 옷으로 생각한다고요. 신자의 비전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야망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한 사람에게 직업은 단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기에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늘 그 눈이 젖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비전은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올린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죠.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 아마도 이 느헤미야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도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으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 저의 꿈은 수산궁에 황제를 섬기는 포도주를 맡은 관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이 느헤미야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포도주를 맡은 관원을 허락하셨기에 그 권한을 가지고 나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비전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성공과 안락에 비전의 의미를 두었다면 수상궁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비전의 사람이 된 느헤미야는 성공이 된 수상궁을 떠나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요. 그리고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건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복구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눈을 맞추니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이 보였고 그것이 회복된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을 꿈꿀 수 있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란.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 그 직장이 변화된 모습을 꿈꾸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요. 저 먼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살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서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이 없는 것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이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옷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죠. 자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비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비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힘들고 눈물 나고. 하나님의 요청, 필요가 있는 바로 그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럼 느헤미야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울컥해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잖아요. 직장 생활 가운데 황폐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조국을 보십시오. 지금 그 어떤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무너지고 있죠. 경제 또한 장담할 수 없죠. 다시금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그 시대는 더욱더 암울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절망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첫 번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인도한 사람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곳이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곳 말입니다. 느헤미야 이민 2세였고 어쩌면 예루살렘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 변명을 대자면 수 없는 그런 변명을 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그것은 자신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희생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 때문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고통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절망은 다시금 그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보면 내가 할 수 있던가요? 천만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비전은 이러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비전은 이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르심이고 거룩한 소원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비전의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비전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된 느헤미야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통 모든 관심은 그곳에 집중되죠. 울음 섞인 기도가 터져나오고 열정이 용솟음 쳐서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다리고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행동하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황제를 설득해요.
그리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서의 줄거리이죠. 그래요. 열정이 바로 그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은 절대로 무모함이 아니에요. 열정과 무모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광신이 아닙니다. 열정은 겸손하고 경건하고 실제적이고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는 곳이에요.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으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절망이 지배하는 시대이죠. 그 어느 곳도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편만하게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비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절망 속에서 더 눈부시기 가장 큰 절망 속에서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경험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셔요. 꿈쟁이라고. 이 비전을 품으시고 가정의 변화를 꿈꾸십시오. 빛가람 선한목자교회 여전히 개척교회라는 그러한 연약함으로 있지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저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무모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요 며칠 전에 뉴스 하나가 나왔죠.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의 창업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가 전성기 때 재산이 30조인가?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였대요. 이건희 얘기하니까 그냥 이건희 회장의 다음으로. 그리고 그의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굴곡을 겪다가 이제 절반이 되었대요. 재산이 15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가 만약 하나님의 비전을 입었다면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었겠어요. 그저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 거예요. 이게 뭐 기사나 뭐 댓글을 단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대요. 멋진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비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곳에 휘둘려 살다가 그냥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었죠. 우리는 그 사람 같이 화려한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전이 없자 그는 그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건 간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비록 화려하지 못한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